안녕하세요. 한국관광인력개발원 대표 지민신입니다. 오늘은 저와의 두 번째 만남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행상품 코디네이터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상품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그렇다면 여행상품 코디네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는 여행산업에는 어떠한 직업 분류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카운터라는 업무 직종이 있습니다. 카운터라고 하면은 어떤 일을 하는 업무일까요? 쉽게 아마 감이 오시진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카운터는 여행을 다닐 때나 아니면 비즈니스맨들이 출장을 다닐 때 가장 먼저 접하는 여행사의 직업이라고 할 수 있죠. 카운터의 업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카운터의 중요 업무는 항공의 예약 및 발권을 총괄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 스케줄 조회, 운임 조회, 항공권 발권 등 항공에 관한 모든 것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항공을 발권하고 운임을 조회하는데 이렇게 전문 직종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항공은 조금은 좀 다르죠? 항공을 다루기 위해서는 CRS라는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여행업계에서 많이 이용하는 CRS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대한항공을 베이스로 하는 토파스 프로그램이 있고요. 아시아나를 베이스로 하는 에바커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계 프로그램인 갈릴레오, 월드스팬 등이 있죠. 그래서 항공을 담당하는 카운터들은 이러한 CRS 교육 프로그램들을 초급부터 중급, 고급 단계까지 발권까지 모두 다 수료를 한 사람들이 카운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퍼레이터 업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퍼레이터의 주요 업무는 고객의 여행 상담, 여행 예약, 고객의 여행 여정 관리 등 여행 관련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여행사에 전화를 할 때 저는 어디 어디 여행을 갈 건데요. 몇 월 며칠 날 여행 상품이 있습니까? 라고 문의를 했을 때 고객의 응대를 하는 포지션이 바로 오퍼레이터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공부할 여행 상품 코디네이터와 업무가 비슷한 성격이 있지만 조금은 다르지요. 그리고 고객을 접점에서 대하고 있는 가이드에 관련한 직업 분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외 여행 인솔자, 투어 컨덕터가 있죠. 국외 여행 인솔자, 줄여서 저희는 TC라고 부릅니다. 이 TC의 역할은 내국인의 국외 여행 시 인솔 및 가이드를 담당을 합니다. 예전에는 모든 여행을 갈 때 인솔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도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보고 경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점점 인솔자가 할 수 있는, 인솔이 출장을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전문 인솔자가 필요한 부분은 유럽이나 일본 등을 들 수가 있어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현지 가이드가 나오지 않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 국외 여행 인솔자 TC의 역량이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관광통역 안내사, 즉 관광통역 가이드가 있죠. 외래 관광객,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외래 관광객이 천만 시대가 넘어서 2천만 시대를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방한을 했을 때 한국의 문화를 보다 쉽고 보다 깊게 볼 수 있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분들이 바로 관광통역 안내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광통역 안내사는 외국인이 국내 여행 시 여행 소재지 소개 및 여행의 모든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외 여행 안내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 아카데미에서도 교육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는 프리미엄 가이드 양성